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샤인 유어 라이트에 있는 이제 다른 요런 이제 프렌치로 만드는 방법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릴 아트인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보러 놀러오세요. 오늘 보여드려요. 요렇게 보면 다른 아이, 요렇게 보면 또 다른 아이. 자, 프렌치 스타일로 만드는 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석이 두 가지가 있으시면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자, 미소의 빛 7번 이용해가지고 일단 프렌치 스타일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석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석의 그 반짝임이 좀 더 많이 뜨기는 해요. 근데 얇게 발라도 엄청 잘 뜨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만 바르시고 시술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시긴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르고 나서요. 자, 한번 빛의 움직임을 보실게요. 자, 제가 자석을 부러뜨렸어요. 여러 번 여기저기 막 핀셋이나 니퍼 이런 데에다가 부딪히고 하니까 이렇게 깨졌어요. 되게 세게 부딪혔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꼭 스카치 테이프를 바르고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별 표시해둔 거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끌어당겼을 때 제일 좋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이제 끌어당기는 게 다 틀려요. N극, S극 저희 다 틀린 것처럼 틀리고 양쪽이 또 틀려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러면 많이 따라오는 부분이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신데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훨씬 빨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이 움직였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손가락 밑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없애면 위쪽에 생기는 프렌치 스타일.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하고 싶으시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펄을 띄워놓고요. 자,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펄이 이렇게 따라와요. 자, 보이시나요? 펄이 따라서 내려가죠? 자, 요렇게 프렌치 라인으로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프렌치로만 생겨있죠? 띠가. 자, 요렇게 해서 투콧을 하면 되는데, 자, 자석제 같은 경우는 보이는 거에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등이 세다 보니까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프렌치로만 생겨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중심을 되게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얘를 자석을 요렇게 가져다 줄 때 얘가 약간 요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자석이 요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하면 그 이렇게 삐뚤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그러고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요렇게 내려갈 때 손톱을 조금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가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랑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그 다음에 얘를 많이 숙이고 이렇게 내려갈 때랑 그리고 많이 거의 이렇게 올려서 내가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갈 때랑 틀리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각도를 이렇게 주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 프렌치 스타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띠로. 이건 다 투콧이에요. 그래서 이 투콧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주문 주실 거면 이쪽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